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따져보니까, 4월달에 두주간 비고, 4월 말까지 끝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먹지 못하면 한 주간 절대로 승리를 못해요. 기도할 때 기도했잖아요. 사탄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 전하다 보면 끌려가서 말씀을 잘안 들어요. 다안 닫고.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는 무엇이냐면, 뭐 만사가 형통할 때는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별로 내게는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닥치면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신앙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앙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으로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오늘 본문도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바람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오늘 봅니다. 신앙이 잘못되어서 개인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았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바로 밑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뭐 노예로 살다 끝날 인생을 해방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광야 생활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과 낮을 지켜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고기를 먹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들의 이 오늘 사건은 갑자기 영원히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잘못으로 영적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채찍을 맞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를 분노케 하고 하나님 채찍으로 수천 명이 죽게 만들어졌는가?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왜 여기까지 되어서 이렇게까지 잘못되어가지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후손들에게 남겼는지, 우리도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함과 부끄러운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영적 영향력을 받지 못하면 믿음과 순종의 힘이 빠지게 되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영적 영향력을 받지 못하면 믿음과 순종의 힘도 빠지게 되니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모세가 지금 등산 가거나 산봉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가서 평생, 아니 그들의 후손 대대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계명, 그걸 받으러 올라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열흘이 지나도 깜깜해.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그럭저럭 40일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모두 쑥덕거립니다. 야, 갈 때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게 분명할 거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들에게는요, 출애굽 역사의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모세의 군위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명령했으니까. 앉아라, 서라. 자, 모두 천막을 거두가자 하면은 깊이 말뚝을 박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둘둘둘 감아가 떠나야 되고, 여기다 진을 치라 하면은 진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얼마나 권위에 눌렸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있을 때는 그렇게 억압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모세의 영적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타락이 극치를 달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게 달랐습니다. 있으면은 참으로 막 얼마나 간섭하는지, 규격대로 뭐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못된 무리와 함께 있으면 못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고전 15장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 옛말에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금어진다는 말이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와 대화하느냐, 결국 신앙생활은 영향력 싸움이에요. 신앙과 믿음이 축적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만나면 나도 성의 파장이 일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 빼딱한 사람 만나면 나 빼딱해지는 거예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성패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향력을, 성령의 영향력을 내가 많이 받아서 그 영향력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마음에 평안한 영향력이 내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고, 그 영향력이 내 생업에, 내 삶 위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영적 영향력을 내게 줄 수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신앙 믿음을 잘 살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고 영적 영향이 없이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원인 두 번째는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야 하는데 내가 신앙의 중심에 서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시작. 내가 신앙의 중심에 서면 모세가 40일 동안 부재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못 준 것도 문제였지만 아론의 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고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론이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자 조금도 주저하거나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모세에게 미안한 감도 안 가지고 그들의 말을 당장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장서 있는 사람이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이고 모세의 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끌어오는 모세 대신에 말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신 좀 만들어 달라 하니까 그때 꾸중도 안 하고 좀 시간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도 안 하고 당장의 아론은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간 중심의 신앙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안 들으면 뭐 돌로 칠까 죽일까 오면서 기분 나쁘고 일이 잘 안 될 때 모세에게 막 달라들었던 그 분노의 모습 때문에 자기도 겁이 났을까? 모세에게 달라들었던 그 분노에 찬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와가지고 신 만들려고 가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조금 주저할 줄 알아야지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1절에 보면 시작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다. 백성들이 막 신 만들어 달라 하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랬을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조금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섰다면 수천 명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2절에 바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뭐 여기 아론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장 모습이 안 보여요. 바로 신만 들어 달라 하니까 그만 금 빼오느라 사제를 보니까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아피스 신이라고 황금으로 만든 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대신 그리고 5절에 와서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적이다. 꼭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그대로 우상을 두고 예비 의식을 갖추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가슴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수천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론이 누군데? 본문 나타나는 아론의 신앙이 바로 인간 중심의 신앙이다. 그러니 백성을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모습이나 조금이라도 두려운 모습이 없이 그 먼 길을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가는 노정길의 노정 강력길에 여기까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모세의 지도를 통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안다면 잠시도 물어봐야지 어찌 그럴 수가 있나요?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멘입니다. 참 신앙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왜 이랬는지 말씀 준비하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과 부딪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문제가 생기면 내 거짓 부리지 말고 빨리 황복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린 길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인간 중심적 신앙을 고집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잘 믿는 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쩌면 찬양하고 잘 믿는 같으면서도 한 번쯤 생각은 인간 중심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인간적인 중심을 먼저 고집하는 이유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이도 많고 선배고 세상 경험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을 포기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인간 욕심을 가는 거예요. 엎어지고 깨어지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하면 안 해야지. 위신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는 그걸로서 박수 받는 게 문제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결국 많은 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험준한 장애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 묻은 주의 손을 잡고 놓지 말기 바랍니다. 빨리 나 중심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신앙은 현세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이 돼요. 참신앙은 현재냐 미래냐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지금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우리 길 안에 있으니까 나만 생각해. 내가 할 말하고 내가 앞서 나가고 내가 고함지르고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다 후손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뿌리는 것이 바로 후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자녀에게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축복합니다. 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신앙이 없으면 다 날아가고 더 나쁜 길을 갑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 물려주지 못해도 똑바른 신앙 하나 물려주면 미래가 주의 손에 붙들 때마다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유산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오늘 내 앞에 있는 목전의 일에만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위해도 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뭐 내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뭐 물질을 막 은혜에 넣어놓고 뭐 그냥 넣어놓고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오늘 하루 주의 손 붙들고 주의 말씀에 가는 곳에 주의 뜻 따라 아멘 아멘 가면 이것이 미래가 준비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결론을 짓습니다. 영적 영향력을 받지 못하면
믿음과 순정임이 빠져버리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시작. 순정의 힘이 빠지게 돼요. 영적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인 힘, 거룩한 교회 주시는 말씀의 영적인 힘, 보이지 않게 나를 기도로 신앙을 믿음으로 믿어주는 주의 종들. 모세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이 훨씬 나았겠죠. 있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귀찮았습니까? 얼마나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랬는데 40일 동안 소식 없으니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귀찮아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들 딸들에게 잔소리 하는 거 잘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지 그 엄마 아빠 없어져 버리 우리끼리 여러분요 한 바깥으로 생각해보세요.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는 원인이 또 무엇일까?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야 하지 내가 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세워야 합니다. 뜨거운 무릎에 눈물의 기도가 성령이 내게 충만하고 말씀이 나갈 때 성힘이 되어 나를 붙들고 가야 참된 신앙을 믿어 승리의 길을 가지 냉철한 머리로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앞서면 잘못된 신앙이 되고 그 사람한테 줄 서면 죽는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금 내놓고 춤추고 야단한 사람들 계속 말씀이 이어지면 들으면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다 3,000명이 죽었죠. 하나님은 전부 다 죽이더랍니다. 보세요, 다 죽일게. 이것들이 이럴 수 있느냐 아마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중 모세가 손들고 여호와여 이러지 마소서 내 이름을 생명으로 기르지 않으니 있더라도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울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한평생 남은 생에 사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결단 결심하실 줄 보합니다.